네, 첫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관련입니다. 취임 33일 만에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11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래픽 자료들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형식 연설로 눈길도 끌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시종일관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소득 분배 악화 등을 일자리 추경으로 풀겠다며 실업대란 방치는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조 2천억 원의 추경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정연설 최초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활용해 22개의 사진과 그래픽 자료를 함께 보여줬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번 연설에선 일자리 단어가 44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청년 33번, 국민 24번씩이 쓰였습니다. 보고 드리겠다, 부탁드린다 등 몸을 낮추는 화법도 쓰였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